Taking these chances, they wouldn't give me the answer, so I gotta go out and get it. I'ma hold them all for ransom. This how I planned it, did it right here where I'm standing. Came from the moment, this is our moment, moment. Yeah, 건국대학교의 스타팅 라인업 김준영, 조환희, 김도현, 정기현, 브라디 선수 이렇게 다섯 명이 출발하는 건국대학교입니다. 황준상 감독이 팀을 오랫동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홈관중들의 일방적인 응원을 받고 나오는 당국대학교 선수들 김태형, 송재환, 서동원, 최강민, 송인준 이렇게 다섯 명이 출발합니다. 마주하고 있습니다. 1쿼터 프레디가 쳐내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건국대학교가 먼저 공격을 합니다. 다시 뒤로 자 어렵게 살렸고요. 김준영 왼쪽 김도현만 석점 들어갑니다. 자 오늘 건국대가 첫 득점을 공격 리바운드에 의한 세컨찬스 득점으로 3득점을 성공시키면서 기분 좋게 시작하네요. 네입니다. 자이드 두 개 모두 집어넣습니다. 아 프레디의 강력한 블락샷. 자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점퍼 뱅크샷 득점 정기현. 저희 정기현 선수의 자리 아 다시 한번 가로채기 조한이가 갑니다. 조한이 마무리해 줬습니다. 자 건국대는 스틸 이후에 이런 조한이 같이 빠른 선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득점을 올릴 수 있습니다. 엄청난 스피드를 건국대학교가 보여줬고 강한 디펜스. 자 인사이드 프레디. 자 그러나 프레디 득점 결국은 만들어냅니다. 자 마무리가 안 되는군요. 바로 속공으로 빠르게 밀어붙이는 건국대학교 조한이의 득점. 제2옵션 정도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전중원 1학년 학생인데 아 지금은 서동원이 킥아웃 패스를 3점으로 연결시키네요. 네. 평균의 법칙까지 더 조급하지 않아야 되는 양팀인데요. 자 2점 슛이에요. 자 중거리퍼 서동원 15-5. 자 최강민이 왼쪽으로 내줍니다. 왼쪽에서 석점 들어갑니다. 자 판야베스 정확한 패스가 당대 3점을 이끌어냅니다. 김도현 바로 받아칩니다. 바로 받아쳐요. 디나이가 아닌 안쪽을 지키는 수비랍니다. 아 송인준. 자 1학년 황지민 선수의 아주 더 좁혀지고요. 이제 뭐 거의 대등하게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바스켓 카운트. 아드원. 자 야투가 좋지 않자 초반에 지금처럼 펌프웨이크 이후에 빠른 돌파로 엔드온까지 만들어내는 최강민입니다. 최강민 선수가 거의 매 경기마다 자유투를 5개, 뭐 4개씩 얻어내는 선수거든요. 자, 지금도 인사이드. 자, 그러나 오늘 최강민 선수 자유투는 좀 아쉬워요. 야, 코너에서 3점! 김준영, 조한이 쪽, 조한이가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지요! 버저비터! 조한이! 자, 마무리를 3점을 백보드를 보면서 아주 어려운 3점을 성공시킨 조한이. 아, 자신감이 있네요. 그러네요. 와 이런 타이밍에 득점을 해내는 선수는 정말 심장이 큰 선수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2쿼터로 돌입합니다. 하지만 당국대도 바스켓 카운트 한두번. 자 최경민 2쿼터가 시작하자마자 강한 리머택에 의한 엔드원까지 최경민 선수가 정말 힘이 있어 보이네요. 그러면서 네. 지금도 마무리하는데 끝까지 집중을 하는 모습. 아 메이드가 되지 않았어요. 긴 아울러 패스. 그리고 김준영 립으로 갑니다. 득점. 자 과감한 리머택으로 득점을 올려줬고요. 네. 다시 넉점 차. 그러나 공격 진영으로 빠르게 치고 오면서 공격을 빠르게 끝내버립니다. 여찬영. 자 샤틀락 7초 남아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공격 이어집니다. 드라이빙 유로스텍 그리고 리버슬레이어 불발입니다. 그러나 프레디가 있습니다. 점퍼 안 들어가요. 그러나 리바운드 풋백 두 점. 김태형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리바운드. 프레디가 적극적으로 갑니다. 프레디 자. 득점. 샤클락 3초. 자 여찬영 안 들어갑니다. 바로 올려 득점. 와 김도현. 자 지금 엄청난 마치 서커스 같은 슛이 하나 나왔는데. 네. 아 이 슛을 성공시킨 것보다 샤클락이 다 갔다는 거를 저 상황에서 체크가 됐다는 점이 정말 박수 받을 만하네요. 그러네요. 샤클락을 만약에 체크 안 했으면 저렇게 무리할 필요 없잖아요. 아 지금은 야 이상해서 엔드온을 만든 것도 대단하지만 샤클락이 1초 와 남은 거를 확인한
한국대학교의 추격이 거셉니다. 김준영 왼쪽 잘 맞죠. 전기현 미들라이즈 점퍼. 아, 또 손질이에요. 또 뺏어냅니다. 조한이가 오른쪽으로. 자, 아이사이드에서 돌면서 슛 득점. 결국은 건국대학교 손질이 승리합니다. 자, 건국대학교 대단하네요. 그러나 공간이 비었네요. 자, 정말 선수를 잘 조련해놨네요. 아, 최강민 버저비터. 자, 하지만 당국대가 또 이 스위치를 하는 단점을 또 잘 이용한 아주 멋진 세트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네. 자, 당국대학교도 만만치 않네요. 역시 머리싸움을 두 팀이 했었는데 마지막 순간 이번엔 복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농구의 인기가 높아지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 바톤을 우리 대학 선수들이 많이 이어받고 있는데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네. 자, 여기서 탑을 만들고 득점을 만들어내는 앞서고 있는 건국대학교의 공격이 계속 이어집니다. 조한이 속도를 붙입니다. 조한이의 리버택. 자, 대학 최고의 연결해줬는데 받지 못했고요. 성공 블락샷. 블락이에요. 공격권을 다시 회수했고요. 아, 정말 이 양 선수들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 반갑에스 오픈 석점 꽂아버립니다. 다시 김태형 리바운드 잡아줬고요. 최강민 꽂았어요. 최강민의 득점. 자, 송인준 뚫어냈어요. 상대 수비를 이겨내는 송인준의 득점. 확실히 프레디가 없으니까요. 김태형 드라이빙 뚫었습니다. 자, 이 득점으로 족족 성공이 되면서 다시 넉점. 자, 가로채기요. 여기서 황지민의 가로채기 리브로 갑니다. 마무리합니다. 두 점차. 자, 크락은 4초, 3초. 김태형 드라이빙 동점. 두 팀의 승부 원점이 됩니다. 박야베스 바운드 패스 송인준 돌아서면서 슛 득점. 역전을 찍는 한국대학교입니다. 자, 확실히 프레디가 없는 당국대학교를. 아, 그러나 석점. 자, 손질이 들어오죠. 건국대학교도 손질이 무서워요. 지켜냅니다. 아, 그러나 이걸 다시 또 뺏어내는군요. 박야베스가 올립니다. 석점 들어가네요. 자, 이 순간 아, 다시 하나의 3점을 성공시켜주면서 점까지 벌렸잖아요. 자, 그러나 다시 추격을 허용했고요. 박야베스 코트마다 7개씩 뺏기던 리바운드도 2개밖에 안 뺏긴 점도 눈에 들어오고요. 예. 그러나 강력한 압박 한국대학교 수비. 인사이드 오, 뚫었어요. 전기엽 한국대학교 조한이 오른쪽으로 연결. 김도현 이동하면서 석점 꽂았어요. 최역점 건국대학교입니다. 길긴 합니다만 언더사이즈 빅맨이거든요. 오, 뱅크샷 전기현. 두 개를 따내고 있는 당국대입니다. 네. 탑에서 석점포 황지민입니다. 어느새 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역습, 역습이 마무리 되는군요. 역습이 마무리됩니다. 다시 재역전 한국대학교가 앞서갑니다. 자, 여기서 뚫어내는군요. 전기현 김도현 바로 올립니다. 뱅크샷 득점까지 해내는 김도현. 프레디의 높이는 계속해서 위력적인 모습. 그리고 빠른 석공으로 득점 김준영. 자, 공격권 노라는 상황과 리프팅하는 네. 상황을 봐주는 상황이었는데 아, 네. 수비의 세팅이 더 좋았네요. 자, 이때 도망가는 득점이 나오나요? 야, 김도현 득점. 자, 김구성을 이어받으면서 예. 홈팀의 2점을 좀 살리는 경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카메라를 발견해 주셨군요. 그러면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조한이 그러나 이게 프레디에게 연결이 됩니다. 마무리가 안 되는 프레디. 그러나 직접 다시 잡고 해결해냅니다. 상대의 빅맨이 없는 상황. 프레디는 아직도 코트에 건재해 있습니다. 미들레인지 점퍼 2점. 김태형인데요. 다시 서동원. 미들레인지 점퍼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자, 지금은 조금 더 과감하고 빠른. 그렇습니다. 자, 석점 들어가요. 김태형 놀라운 집중력. 와, 마지막까지 뜨겁네요. 그리고 이대로 이 경기는 종료가 됩니다. 건국대학교와 단국대, 단국대학교와 건국대학교와 이번 시즌 맞대결의 승자는 건국대가 차지했습니다. 자, 오늘 프레디를 앞세운 높이에 거기에 좋은 수비와 빠른 역습.